오늘은 지난 삼시세끼 편에 이어 방콕 맛집 두 번째 영상이에요.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은 바로 위 링크 클릭하셔서 전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태국에서 꼭 먹어야 하는 태국 음식부터 이탈리아 현지 맛을 그대로 살린 피자, 다양한 길거리 음식들과 와인을 곁들이기 좋은 루프탑바 맛집에 분위기 좋은 카페까지 한눈에 정리했으니 여행에 참고하세요. 이제 시작해볼까요?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 음식으로 유명한 것은 팟타이만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바질 돼지고기 볶음밥은 가장 대중적인 식사 중 하나예요. 아송역 근처에 있는 돼지고기 볶음밥 전문점 가포 타페를 찾았어요. 현지인들이 대부분은 식당이고 볶음밥의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넘버원 스프라 붙어있던 돼지고기 완자 스프도 하나 시켜봅니다. 비주얼은 약간 순두부국 같은데 시큼한 맛이 도는 돼지고기 스프이네요. 돼지고기 바질 볶음밥은 맵기 선택이 가능합니다. 5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4단계인 노멀을 선택하면 먹기 좋은 매콤함이 있고 5단계인 어덜트를 선택하면 정말 매워요. 반숙 계란 후라이와 매콤한 볶음밥이 잘 어울린답니다. 방콕에 가장 이탈리아 현지의 맛에 근접한 피자집이 있어서 찾아보았습니다. 스타리터라는 매장이에요. 가게에 외국인들이 많아요. 대표 메뉴인 튀긴 피자입니다. 피자 프리터예요. 치즈와 베이컨 등을 넣어 도우를 반접어 통째로 튀겼는데 아주 고소하답니다. 당연히 화덕에서 구운 다른 피자들도 수준급입니다. 태국 음식만 먹어 질렸을 때 찾으면 좋은 곳이에요. 하지만 가격은 싸지 않답니다. 분위기도 음식 맛도 진짜 이탈리안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드셔보세요. 이번엔 미슐랭 맛집 웨라우입니다. 미슐랭답게 상당히 관광객도 많아요. 대부분의 태국 요리가 다 있답니다. 메뉴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추천 메뉴에 튀긴 오징어가 있어서 이것도 시켜보았습니다. 상당히 맛있어요. 식감도 좋고 짭조름해서 맥주와의 궁합도 좋답니다. 팟타이는 보통이네요. 워낙 팟타이 맛집이 많아서 굳이 이곳에서는 팟타이를 먹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게살 볶음밥에는 두툼한 게살이 제법 올라가 있어서 좋아요. 꼬들꼬들하게 잘 볶아낸 게살 볶음밥입니다. 시안파라곤 지하 푸드코트에 가면 유명한 식당들의 브랜치가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현지인 관광객 할 것 없이 북적여요. 도착해서 첫날 음식점 찾기 귀찮고 피곤할 때 다른 곳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항상 대기해야 하는 킵사마이도 있습니다. 킵사마이 팟타이와 오렌지 주스 꼭 먹어야겠죠? 항상 느끼지만 킵사마이는 팟타이가 아니라 오렌지 주스 전문점 같아요. 음식 종류는 많지만 자리는 많이 부족하네요. 자리가 부족하여 한 명은 자리 잡고 있는 게 좋으니 참고하세요. 여러 음식을 시원한 백화점 내에서 맛있는 태국의 거리 식당들을 한 곳에 입점시켜서 이곳에서 골라 먹는 재미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는 똠양국수와 게살 볶음밥도 세트로 먹어보기로 합니다. 여러 음식을 한 군데서 즐기기엔 시안파라곤만한 곳이 없네요. 한 끼 다양하게 든든히 먹습니다. 뷰 맛집도 가야겠죠? 하지만 음식 또한 수준급인 이곳, 바로 버티고 레스토랑입니다. 저는 방콕 루프탑 중에 여기가 제일 좋아요. 우선 너무 시끄럽지 않고 손님들, 직원들 젠틀하고 칵테일 맛있어요. 스테이크, 파스타 모든 음식이 굽기나 간이 모두 딱 맞습니다. 레스토랑을 미리 예약해두고 문바에서 5시부터 노을이 지기 시작하는 것을 칵테일 한 잔과 즐겨보세요. 6시에 레스토랑으로 이동하면 시간이 딱 맞답니다. 비싸다지만 다른 곳에 비해 그만큼 가치 있었어요. 야경과 함께 즐기는 맛집, 버티고 예약 잊지 마세요. 인기가 많아 예약을 미리 하지 않으면 입장이 어려울 수 있답니다. 배부르니 벽화거리 딸란너이 구경도 하고 카페를 찾아가 봅니다. 바로 홍시안공입니다. 방콕 거리에서 벽화와 사진도 찍고 천천히 걷다 보면 나오는 홍시안공은 강변에서 강바람과 함께 커피 음료를 즐길 수 있고 식사도 가능하답니다.
오래된 건물을 리노베이션해서 만든 카페로 실내 인테리어도 수준급이어서 구경하고 사진 찍다 보면 한 시간은 금방이랍니다. 차오프라야 강 옆에 앉아서 커피 또는 맥주 마시기 좋은 장소입니다. 해질녘이나 밤에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방콕은 길거리 음식 천국입니다. 노점상들이 줄지어 간식거리와 식사리를 판매합니다. 구이 튀김 다양하게 있고 구운 바나나도 하나 먹어봅니다. 하지만 대표 간식 로띠를 아직 먹어보지 않았네요. 바나나 초코 로띠를 하나 시켜볼까요? 겉바 속촉 달콤한 로띠 완성입니다. 길거리에 서서 먹어도 금방 뚝딱이에요. 오늘도 방콕 맛집 편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